안녕하십니까? 정말 세월은 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간,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성서진리연구열 번째, 손가락이 가득 찰 만큼 열 번째 시간 함께 공 오늘은, 원래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안식일의 의미와 경축방법 오늘 드리는 말씀은 순전히 성경에 있는 것과 또이 성경의 원 뭐랄까요 민족이라 할까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살펴보는 내용으로 우리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뭐 안식일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에,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출애굽기 20장 8절 다같이 한번 읽까요첫첫 첫 구절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여섯 동안은 너희가 힘써 내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인지 너나 내아내나뭐 네, 이렇게 에, 1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것이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창조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유 없이 그것이 중요하고 또 지킬 만한 날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부에서는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또 2부에서는 경축 방법,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함께 보므로서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신뢰와 어떤 믿음과 또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날이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은 안식일은 제 7일이니까. 일곱 가지로 뭉뚱그려서 일곱 가지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안식일은 첫째 무슨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 둘째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구속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그 다음에는 두표정이 있어요. 하나는 성화의 표징이고 또 하나는 관계의 표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에, 충성의 시금석이라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충성의 시금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따 보면 압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의 지성소. 시간이 무슨 지성소가 있나? 땅에 있는 성소에나 있지. 그냥 의미상으로 지극히 거룩한 시간대라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늘 안식의 맛보기, 맛보기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우리 한번 잘 뜯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기념일. 이것은 성경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 구절 두 개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1장에서 다 이룹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조가 끝나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이루니라 2장 1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건 뭐 초등학교 3학년이 받아 보면 놀립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몇째 날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몇번이나 말했습니까? 이 짧은 3절에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에, 뭐 영어로는 the seventh day 이렇게 표현해요. 왜 영어를 썼냐면 그 다음에는 이 똑같은 seventh day를 우리말 성경이 좀 다르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영건 장세이의 있는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 안식하시고 둘째 복주시고 그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의 기념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 구절은 조금 전에 읽었던 첫 구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시작하는 소위 제4계명 전체입니다. 8절로 11절까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아까는 뭐라고 하어요 일곱째 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영어로는 둘다 The Seventh Day고 히브리어도 똑같이 뭐 Yom s h a b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은 창세계에서는 일곱째 날출애굽기에는 제7일 이렇게 했어요. 일곱째 날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렇죠? 일곱. 제7일은 다 글자가 어디에서 왔어요? 한자에서 왔어요. 뭐 우리 말은 그래서 어휘가 풍부하기도 하고 복잡하게 돼요. 사람 우리말이고 인간 한자말잖아요. 그죠?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제7일 곧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이우리거 아니에요. 안식일의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예종이나 육축이나 내문안에유하는객 네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창세의 용을 하면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키라 이유가 확실하죠제4계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 준수의 이유는 근거는 창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는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고 출입국기에는왜제 칠이라고 그랬을까요? 제 심장인데 창세기를 맨 먼저 번역한 사람하고 출입국기를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이 사람이 달라서 그랬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한 사람이 했다면 일관성 있게 제7일이면 처음부터 제7일, 일곱째 날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째 날 했을 텐데, 사람이 달라가지고, 이것만 관습이 돼가지고, 늘 그렇게 따로. 자, 이유는 뭔가니창조의 창조, 창조.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둘째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구속, 구속이라는 말도 이제 한자 없이 쓰면은 사람을 구속한다 그러면 뭐예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요? 아마 속박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구속한다. 또는, 또는 뭐예요 형사처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속되어 가는 거. 그 구속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한자가 전혀 다른 구속이에요. 구원하는 구속입니다. 이것은 후자입니다. 구속의 기념이니. 이, 이, 우리를 속박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를 풀어주는 날이에요. 아,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에 있던 10개명은 또한번 어디에서 반복되죠? 신명기에서 반복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 반복되는데, 신명기 5장의 제4개명은 12절부터 15절에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제4개명, 안식일 개명인데, 신명기에 있는 10개명은 처음에 출급부에 받은 그대로 반복이 아니고, 약간 풀어서 설교식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약간 어투가 다릅니다. 뭐 영어로 하면 워딩이 좀 달라요. 자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 신명기 5장 12절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10계명에 없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뭐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이 자네가 공부를 열심히 할때 얘야 예, 공부해라 그러십니까안할때좀 게을릴 때 그렇게 합니까? 안할때 하는 거죠 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지킨 지키는 지켰는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대로 지켰기 때문에 이 말을 쓰, 넣었을까요?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말을 넣까요안 <laughs> 지켜요? 지금 어디로 지켜요? 내가 명한대로 좀 지켜라 하나님 부탁합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 같아요. 제 7일은, 그죠?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 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여정 남종이나, 내 예종이나,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조금, 조금 다르죠? 소나, 낙이 같은 건 앞에 없는데 얘들아.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는,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 말은 아까 출국기에 있는 제사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부과해서 적습니다.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러가지 우리는 구속했다, 그럽니다. 구원했다 그거예요. 구속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결과로 앞에 것이 이유예요. 뭐뭐하라 이는 하면은 뒤에 것이 이유이고, 뭐뭐하라 그러므로 하면은 앞에 것이 이유예요. 우리 우리의 논법이 그렇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성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그 결과 뭐 해야 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물론 뭐 출애굽기의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새로운 뜻이 부가됐습니다. 뭐가 부가됐어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부가된 거예요. 첨가됐어요. 그렇죠? 이건. 이 요, 아, 요 종이 되었더니 요 빨간 글자는 출입국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그래서 구원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기념일이라고 이름을 아, 앞에 있었죠 예, 네, 그래요 구원한 기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처음에 좀 지켰어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딱 홍해를 건너가지고 딱 신의산 밑에 와가지고 십게명을 주면서 이제 안식을 지켜라. 이제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지킬 만큼 해놓고 지키도록 해야지. 막 종이 돼가지고막 정말 목숨이 거의 붙어 있는 사람 보고 막 안식을 지켜라 그러면 뭐가 어떻게 지킵니까? 예, 하나님에게, 예,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까닭은 구원 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음, 예, 이치가 분명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화의 표정입니다. 오늘 일곱 가지 적어도 여러분 머리에 딱 각인, 이렇게 세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세개 뭐, 뭐요? 창조의 기념일. 둘째는 구속의 기념일. 셋째는 성화의 표정. 성화가 뭐죠?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게 되는 걸 성화라 그래요. 출애굽기 그리고 에스겔 두 구절이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가지고 전하는 거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이는 이는 그 이유가 나온다 그랬죠. 왜? 이는 또는 이것은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무슨 표징이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한자 말하면 성화시키는 여호와인 줄로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고요 아까 보니까 안식일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안식에다가 뭘 줬어요? 복 주셨죠. 그래, 복단이래요. 그 다음에 또그 나라를 뭐 하겠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되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 그래요. 그렇죠? 성전에 있고, 성, 에, 성소에 있고. 그래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공간을 성소라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와서 제사 지내요. 시간 가운데 일곱 마디 해가지고, 맨 마지막 마디 일곱째 날은 또 거룩한 속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으로 해서, 성일이라 그래요.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데그 날에,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요즘 말하면 교회에 옛날 같으면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성도예요. 그죠?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뭐예요? 너희를 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시키는 요한 줄 알게 하려고 너희 표징으로서 안식을 지키라 했다. 그러므로 성화의 표징.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s 스 l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시키는 요한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었다. 분명하죠? 제가 뭐 성화의 표징이라고 말을 지어낸 거 아닙니다. 성화라는 개념이 다 있어요. 성 거룩하게 하는 건 성화잖아요. 그 다음에 표정은 말은 다 있는 것입니다. 사인이에요. 성화의 사인.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되기를 원하시면 성일에, 성소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워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관계의 표정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무슨 관계요? 이 관계는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읽어 보면 알수 있어요. 자, 관계의 표정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1장 16절 1 7절에 보면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거는 언약이 있대요 이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 표징이에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근데 우리 말을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영원한 이 사이를 말하는 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칠에쉬어 평안하셨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세 동안에 창조한 그 대상 가운데 하나인 인간이로서 하나님 창조주와 우리와 사이의 관계의 표징이에요. 좀 발전된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를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표징이라고 했어요, 표징. 응? 표징이라고 했어요, 또 표징이라고 했죠. 자, 제가 지금 남양주시 살고 있어요, 별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남양주시 좀 크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나의 나라, 에? 뭐 조국, 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나라예요. 내가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인 표징이 뭘까요? 얼굴까지 됩니까? 얼마나 안 돼요. 나같이 비슷하게 생긴, 뭐,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대만 사람 많아요. 뭐예요? 당신이 어디 사람이에 하면 뭘 내보내요? 여기 있어! 뭐예요? 아, 주민등록증. 그게 보면 딱 나옵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 뭐냐? 안식일지 김, 아. 왜 지키요? 그날이 안식일,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경축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자녀로서의 관계를 영원히 언약하는 그러니까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에도 똑같은 사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조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이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줄 알게 하리라. 알아, 똑같죠? 나는 하나님과 너는 내 피조물 또는 나의 백성은 내 자녀다 그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가 뭐 불교인인지 또는 다른 이상한 교회 뭐 종교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은 안식일에 물론 뭐 성경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관계의 표징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징이며 그 백성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임을 인정하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입니다. 왜 다른 날, 나도 왜 안식일에 교회옵니까아이 날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정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기억합니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성의 시금석.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시금석. 저희 한자를 안 썼지만은 시자는 시험한다. 시험, 시험, 시험 시간에 시험. 금 금은 금이에요 세금자 금을 시험하는 돌이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금석 보셨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시금석 봤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무슨 공부를 했냐면 무슨 과목을 들었냐면 지, 지질학, 지올러지, 지질학 개론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저는 뭐 문과 다녔지만은 또 이과 과목도 이수해야 졸업이, 졸업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지질학 중에서도 광물학을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우리 교수님이 주머니에다가 뭐 세부치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한 10개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전부 금처럼 생겼어요. 전부 골든 금 색깔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주문에서 시커먼 이, 이 성경보다는 좀한반 정도 되는 돌덩이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돌덩어리죠. 그냥. 이게 시금석이요. 그래요. 허? 시금석? 그러면서 이쪽 주문에서 꺼집어낸 그 여러 개의 금처럼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그 세부치를 한 개씩 들고는 이 시금석에다 막 그어요. 쭉쭉 었더니 그래서 이 이 금이 생기면 그 진짜 금이 금을 조흔 조자는 가닥 조자이고 흔, 흔적은 가닥 이 흔적이 남는 그는 진짜 금 근데 똑같이 황금빛인데 아무리 끄도 금이 안 나요 조흔이 안 생기는 것은 가짜 금이래 그렇게해서한 절반은 진짜 금 절반은 가짜 금이 돌이 딱 불, 뭐랄까 분리시키더라고. 진짜 하나의 백성인지 아닌지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자 보십시오. 충성하는 시금이에요. 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신기했을 거예요. 한달 동안에는 안 내려다가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막 내려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 시내 반도에는 눈이 거의 없어요. 뭐, 비도 잘안 오고, 메마른데, 어쩌다 이제 비는 오기 때문에 비같이 내린 근데 만약 한국 같은 그런 풍토라면은 눈같이 내리더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 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갑절. 매일매일 거둬 먹기 때문에, 이만큼, 이만큼, 이제, 거두올 만큼 내렸는데, 제 6일, 오늘날 요일 하면, 금요일에는 더 많이 내려가지고, 두 번씩 거둬가지고, 오늘, 금요일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내일 안식일에도 거루 나오지 않아도, 그것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도록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거둬어가지고 욕심스럽게 갖다 놓으면은 그날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날 먹지 못하게 다 썩었습니다. 그러나 제 6일에 거둔 것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도록 신선하게 유지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26절입니다. 제 7일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 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없다! 그 날은 안 내린다!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좀 손부끄럽겠죠? 아 이렇게 뭐, 그렇들고 나서 거둔다고 또 하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창피를 당했을 겁니다. 그래, 이, 이 더러에 속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아, 불합격이에요. 나가지 말라 그러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아, 만나를 걷어가지고, 뭐, 먹어보면서 뭐 이렇게 뭐 상상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겠죠. 참 아름다워요. 예. 광야 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광,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화가들은 아름답게 그립니다. 또 봐요. 아, 어머니 이렇게 많이 걷었어요. 하고 이렇게 갖다 보여주고. 참 아름답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일은 안식일인 저 끝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나가 보니까 없어 <laughs> 이 사람들이 뭐 없잖아 지금 이거는 뭐 어찌 났는지 지금 어, 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랬잖아. 안식일은 안 준다고, 좀 꾸짖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충성한지,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도리예요. 우리 안식일에, 뭐, 직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안식일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간의 지성소예요. 공간의 지성소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냥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그림 이 아주 아름답죠. 이두 손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예요. 지구. 이게 오 오스트레일리아 있고. 여기 말레이시아, 중국, 여기 한국이죠. 한국, 한국 대한반도가 있잖아요. 아름다워요. 뭐이 그림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월, 화 수, 목, 금요일은 그냥 속된 날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속되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이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장주하시는 일을 다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한 그날을 거룩하게 복주시고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또 이사야 58장 안식일 회복하는 그 말씀에서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아, 거룩한 날에 홀리데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시하냐고 오락을 행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분명하죠.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또 성일란 말 자꾸 써요.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네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 가지 않고 주로 어디 가고 교회 가고 늘날로 표현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뭐, 평상시에도 뭐, 극장이나 뭐 이런 데안 가기 쉽지만은, 뭐, 어디 안식일에 뭐, 경마장에 간다든지, 뭐, 서울운동장 요즘 없었지만은, 뭐, 야구 보러 간다든지,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다 오락에 해당합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 뭐, 안식일에 물어도 묻지 않아도 될 뭐, 안부를 뭐 길게 묻는다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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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사로운 말에서 갑니다. 아니, 하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야곱의 업으로 주겠다고 이사야 58장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시간 중에 있는 지성소, 성소입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간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오셨죠? 마지막으로, 하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예, 맛보기. 저기, 우리, 뭐, 마트에 가면은, 이제 코너에 식, 품들 많이 팔잖아요. 파는데 뭐, 선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조그만 냄비에다가 짜글짜글 이렇게 볶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예요? 맛보기. 그 맛보기 왜 줘요? 이거 먹어보고, 맛 좋거든? 요거 한 박스 사가지고 가라 그러 미리 맛보기 예? 영어로 f o r t a s t e r 합니다 f o r 앞서 맛보는 거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히브리스 사장에 그 개념이 들어있어요. 예, 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누가 이렇게 잘 그렸어요. 예? 아담은 얼굴 잘안 보이지만 하와는 예, 옆 모습이 좀 보이니까 이 금발이 참 아름답게 잘 그려졌어요. 이거 예, 보십시오. 여기 뭐, 사단지, 호랑지도 있고, 우리 뭐, 잡아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같이 노는 거예요. 이 안식의 나라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히브리스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뭐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요. 남아있지만은, 내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아, 우리다이참 즐거워하는 이뭐 코로나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막 이렇게 네? 옆집하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참 고통스럽게 지내는데, 어떻게 앞으로 쉼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 그 좋은 쉼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 버리면 이거 너무나 안타깝다. 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다. 그래서 안식이 남아 있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안식의 나라예요. 안식의 대륙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의 대륙으로 이제 인생의 고해 바다를 막 헤쳐서 갑니다. 그죠? 막 배를 타고 가든지 헤엄쳐서 막 가다가 엿새 동안 열심히 노젓고 헤엄쳐가 가다가 아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해요? 하루 쉬어요. 그게 안식의 섬입니다. 하루 쉬어서 힘을 넣고또 배를 뭐 노를 졌든지뭐 기선을 타든지 또 헤엄을 쳐니까아또 여섯 동안 하다 또 섬이 와요. 그 안식의 섬이에요. 안식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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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지나다가 마침내 안식의 대륙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노동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안식 일은 바로 그 안식의 섬 같은 시간이에요. 그냥 그렇죠? 안식의 섬은 여기에 구절로부터 십일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여러분이 남아 있어요. 그다 들어가야겠죠? 예 그래야 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지금 돌아가신 분들 은 이미 다 안식에 들어가 쉬고 있어요. 뭐 하늘나라 안식하고 그 안식은 다르지 만습다 쉰다는 의미서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지니 하늘나라 안식에 안식의 대륙에 들어가기를 힘들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 오늘 잘 순종해서 인생의 이 고해 이 바다를 잘 항해해서 잘 헤엄쳐서 섬에서 쉬고 또 안식의 섬에서 쉬고 안식을 지키고 지키고 마침내 안식의 대리에 들어가도록 하늘 안식의 미리 맛보기입니다. 참 아름다워요. 자 일곱 가지 한번더 복습하고 지나갑시다. 첫째. 무슨 개념일? 창조의 개념일. 둘째, 구석의 개념일. 셋째, 성화의 표징.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표징. 그 다음에는 뭐요? 시간의 성, 성소. 그죠? 성서. 그 다음에는 뭐요? 충성의 시금석 그게 뭔입니까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 안식의 맛보기이 이 아름다운 이 개념이 안식이라고 하는 요 시간이 다 들어있어요. 이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 개를 간추려면 그렇습니다. 한 라삐가, 그 라삐 이름이, 바알 하트 림이라고 하는 라삐가, 이거는 별명이고, 그의 진짜 이름은 야콥 라삐였어요.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어, 밀그롬이라고 하는 2 0세기의 가장 훌륭한 유대인 성경학자예요. 그가 쓴 책, 안식일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매주일의 일곱째 날과 관련된 것이고 뭐가 안식일 계명은. 일곱째 날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십 계명 가운데 일곱째 절에서 시작하고 추애굽비 20장에 보면 음, 우리는 팔절이지만 도그 히브리 성경에 아마 일곱째. 일곱째. 첫째 계명부터 쭉나가다 일곱째 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일곱째 글자로 시작하고 영어로 보면 나와서 A B C D E F G 이러잖아요. <laughs> 영어하는 관계 없고 히브리말로는 알파벳 <laughs> 레 기멜 달스 헤 와우 자인 자인이 일곱째 글자인데 제 사계명이 자코르시작코르 사로 시작하면 사가 자인이 첫 글자예요. 일곱 글자 일곱째 글자로. 그 시작을 하고 피조물들 중에서 일곱 부류의 안식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다. 일곱 부류 누구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육축이나 내문안에 의하는 계기라도 일곱 맞죠? 일곱 부류의 대상의 안식을 위하여 제정된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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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네 이분이 그죠? 가만 생각해서 어든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켰는가?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고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성경에 먼저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 안식일을 기억하라! 추력비 28절. 안식일을 기억, 기억하지 않으면 지키기 힘듭니다. 기억할 수 있는 비전물은 누구뿐이에요? 사람뿐이에요. 서보고, 야, 너 단단히 기억해. 3일 후에 와서 이래야 돼. 그러면 얘가 3일인지, 30일인지 몰라요. 또 말도 안 통하요. 기억할 수 있고, 언어를 가지 <laughs> 죄송합니다. 생물은 피조물은 인간뿐이에요.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요. 둘째는 기억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 기억하여, 지켜라, 지켜야 돼. 기억하여 지켜라. 기억하여 두 단어 아주 중요해요. 이분들이 단어를 기억하다, 지키다, 기억하다, 지키다 해서. 자, 안식일를 기억하여 지킨다. 예. 예, 보십시오. 예.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 공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뭐 예, 바다 뭐야 수중에 이런 거 만드시고, 넷째 날은 새와 달별 만드시고, 또뭐 예, 이런 물고기, 새 만들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이게 시잖아요.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당에 왔어도막이상한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이해요 보십시오. 길모퉁이에 있는 교회 사람들 안식일에 딱 가는 거예요. 기억해 가지고 가는 거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해 가지고 오셨죠? 우리 이두 따님도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기억해 가지고 왔어요.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해야 평생 기억해. 그죠? 참, 참 훌륭한 모범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쾌락을 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58장에 보면은. 네 발을 금하가지고 아무 데나 가지 말고 교회 가라고 해요. 이날에 뭐구청에 가서 볼일 본다든지 또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산다든지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 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냐고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게임 뭐 많이 할지라도 한 시기에는 그 잠깐 버려두고 안해안할줄 아는 에, 그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지는 마음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제가 옛날에 에, 우리 학교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한대. 아 아무개 집사, 오늘 내가 안식일만 아니면, 네가 지난번에 산 집에 집값이 얼마냐고 묻고 싶은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하는 말이, "하, 장로님, 오늘 안식일 아니면 내가 그2억 주고 샀다고 말할 텐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되면 "아, 이따. 뭐 내일 묻자, 내일 묻자. 거기 뭐 우리가 큰 피해를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사로운 것, 뭐 사업에 관한 것, 뭐 정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버려두고 다 어떻게 하고 제쳐두고 <laughs> 제쳐두고 안식이를 거룩하게 딱 구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버리고 세상사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요? 해 행복한 날이 되게 하라. 즐거운 날이 되게 하고, 존귀한 날이 되게 하라. 안식이라면, 아휴, 또 안식이니까,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건 좀, 아직 좀, 좀 멀었습니다. 아, 안식어한다 기쁘다. 이날은 우리 일안 해도 된다. 공부, 세상 공부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이, 이런 기쁨이면 정상인데, 아유,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 그렇죠? 예, 네, 즐거운 날로 오셨습니다. 행복한 날이. 요 이, 뭐, 오래전 그림이에요. 뭐, 18세기 그림인데, 하, 이, 뭐, 유대인들이 전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탁써가지고 너무 엄숙해. 제가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이분들은 안식일에 대해 모여. 지금도. 어, 아주 엄격하게. 너무 엄격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유대인들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배와 성경 연구의 날이 되게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안식일 준수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만 갔을까요? 많은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날 가르치셨어요.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 인도하셨어요. 안식일에 다른 날도 물론 갈수 있지만은 안식일에는 여기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날, 날이에요 네? 적어도 우리가 보면 이제 오전 시간에 가서 안식일에 안식일 학교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 연구의 날이 되게 하는 것, 설교를 듣고 찬미하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라비가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딱 쓰고 아이들에게 아주 기쁜 표정이 아주 좋아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이게 두루 말입니다. 성경 이게쭉 읽고 아주 경청하는 모습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유스럽지만 어떻게요? 기쁨이 충만한 날이고 기대가 있는 날이에요. 자 여기서는 더 많은 사람들 이 모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안 돼요. 이렇게 가르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면안 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키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만한 이가르치는 촉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없으면 이걸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가셔야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가셔. 예, 예, 현대 여성이 성경을 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친숙해진다면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는 방법은 성경을 친숙하게 아는 것입니다. 또, 남자도 이렇게 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제가 너희를 공부하시는 성경 펴놓고 탁, 있잖아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에, 정말 열심히 읽고, 또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에, 교회, 재림교회, 많은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 봐도 아, 교회인 줄알 만큼. 교회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치유와 축복의 낙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시험한지가며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와서 물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이라 선을. 바리새인들은요 양이 웅덩이에 빠져도 안 죽으면 안식일에 끄집면내지 않았습니다. 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통탄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 바로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져주고 뭐예요? 고통을 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소년을 안식일에 낫게 해, 일으켜주는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가장 많이 행하셨어요. 이건, 이건 뭐예요? 바디 메오 눈을 띄워줘요. 또이한 어머니는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자, 안식일에 많은 치료를 행했습니다. 여섯 번째 치유와 축복이 내려난 뜻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장에서도병은 사람에게 말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오르냐? 말씀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가르갑니다. 자리를 들고 가면 왜안 되느냐?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길바닥에서 탁. 했던 사람이 떡나가지고 그걸 들고 가니까 너왜 짐지고 안식일 왜 이래? <laughs> 예수님이 직각하라 그랬다. 자, 여기도 또한 사람 문둥병자가 낫고 뭐 다른 사람들 다다기뻐가지막 가잖아요.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일 한일 가운데. 그 다음에는 휴식과 회복의 날이 되요 장세 2장3 절에 하나님도 어떻게요? 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안식하는 게 좋아. 하나님 뭐 피곤해가지고 안식한 거 아니에요. 그날이 경축. 우리가 뭐 개천절에 쉬고 광복절에 쉬는 것은 피곤해하 쉬는 거 아니에요. 그날의 의미 때문에 쉬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2장 2 7절그 유명한 말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곡해한 사람 많아요. 오해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으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으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하신 이 말씀에 취지에 어긋납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다른 것에 주인도 되지만 안식일도 내 거다 그거예요. 그럼 오 그날의 복주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마치 괴인 우리 아, 우리, 앞에, 우리, 약생, 퀸, 퀸이 뭐지? 어, 여왕. 안식이를 퀸! 이 라고 했어요. 세스트 퀸, 여왕으로요. 팍! 멸류왕을 써 안식이를 여왕 모시는, 어, 여왕이 오시는구나! 하고 환영 나갔어요. 또는, 세븐트 브라이드, 브라이드는 뭐죠? 신부. <laughs> 신부가 오니까 신랑이 볼때나가지 아,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 신부, 안식일 여왕 안식일로 그렇게 마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상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새우 3시경이 되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남쪽, 남쪽, 동쪽 이 꼭대기 여기서, 예? 예루살렘 남서쪽 성전 꼭대기 모서리에서 나팔 부는 곳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여이세가지가 나팔을 뛰 불었어요. 왜 불어요? 이제 곧 해가 지려고 한다. 오, 금요일 오후 3 시쯤 되면. 그럼 아 날씨가 오는구나. 빨리 뭐예요? 샷터 내려야 되고 또 집에 빨리 가야 되고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곳이 여 위에 꼭대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금요일 오후에 안식일, 나팔 내가 막 불었어요. 제가 오늘도 나팔을 가졌는데, 이, 이, 이 이분은, 이게 이큰 나팔 불고요. 이분은 좀 중간 나팔 부, 여기 또조그한 나팔 또, 조그마한 나팔도 또 있어요. 근데 요, 꼭, 그 아까 그 모서리가, 모서리에 이런 돌이 있었어요. 아까 모서리 있었죠? 남서쪽 모서리에 돌이 있었는데, 여기에 장소, 베이스, 장소라는 뜻이고 여기는 나팔부나라는 말이에요. 나팔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돌이 나팔부는 장소 명각이에요. 이것을 벤자민 마자르라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마자르가 1968년에 이 돌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여기서 발견했어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발견해 가지고 제가 1987년에 처음 여기 갔을 때, 아까 그 돌이 여기 있었어요. 저는 그거 뭐 이렇게 만지고 사진 찍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걸 박물관으로 옮기고 없어요. 지금은 거기 없어요. 여기, 이것이 있던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이, 이 꼭, 꼭대기고, 요게 이 돌인데, 이성전이 무너지면서 요 부분이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1968년에 무더기 가운데서 해치고 드러냈어요. 바로 여기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응? 나팔을 불었어요. 언제요? 금요일 오후 3시에요그래이 부분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박물관에 갖다 놓고 이건 모형을 예? 모형을 여기다가 무너진 성전 벽의 잔유물의 이 잔유물의 복제품이에요 예루살렘 고 공원에 있는 요, 요것이 있고 진짜는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아, 이렇게 쌍불을 켰습니다. 쌍불, 제가 오늘 이 쌍불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항상 두 개를 이렇게 켰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켜가지고, 이 보시다시피 뭐예요? 기억하라,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자코르 그다음에 지켜라, 메혈 해가지고 두 개를. 뭐 이렇게든지 이렇게든지 두 개를 해가지고 안식일 오는 것을 환영하고 아, 기억하여 지키라 기억하라 지키라는 것을 온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해요. 왜 그러냐? 기억하라, 지키라 이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다. 출업계는 창조의 기념일, 신명계는 구속의 기념일이니까 창조와 구속을 의미하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게 두 개의 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두개 두개 하면 돼요. 뜻은 뭐예요? 창조와 구속. 기억하여 지켜라 아이들 볼 때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하셨다. 응? 모든 집집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집안이 많습니다. 뭐 옛날처럼 다 하진 않아요. 응?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를 위해서 빵을 구워요. 이 어머니가 빵을 구워요. 빵의 모양이 좀 이상하죠. 꼬불랑 꼬불랑 이렇게 뭐 따스 하는 것처럼 이런 빵을 영어로는 braided 브레이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꽈배기 꽈배기 빵이라고 뜻입니다. 이다 익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꽈배기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두 개를 이게 렇딱 색색이 차려놨어요. 이 빵을 꽈배기 빵을 영어로 브레이즈드 브레이드라는데 히브리인들은 응? 할라르 라이 할라 빵을 이게 꽈배기 빵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 놨어요. 왜두개 갖다 놨을까요? 뭐 이건 창조 구석이 아니고 이뭐요 금요일에 이틀분의 빵을 주신 것에 기념하기 위해서 두 개의 빵을 이렇게 금요일에 이틀분의 만나가 되는 것에 기념한 빵두 개. 꽈배기 빵을 갖다가 놨습니다. 이볼 때마다 아, 그때 안식일에 위해서 금요일에 두 배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안식일 잘 지켜야겠다. 이런 것을 늘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도주 잔도 이처럼 두개 딱, 해가지고, 하나는 뭐요? 창조 구속. 아, 맞았어요. 네. 예? 추마다 있으면 좋아요. 예? 그, 뭐,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경험의 자녀들과 함께 창조와 구속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뭐로 유명해요? 아, 꼬치꼬치!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형식주의, 율법주의, 뭐 자기들이 뭘잘 해가지고 구원하는 듯이 생각했는데, 그 미신화에 보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39가지가 있어요. 3 9 개의 금지된 행동, 39개요. 1부터 3,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이걸 보시고 아마 분통이 터졌을 것 같아, 같아요. 안식일에 <laughs>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s o 씨 뿌리고 씨 심는 거, p l o w i 이밭고 하는 거, r e 거두는 거, b i n 단을 뭐 묶고, t h r e s 떨고, w i 까불고, s e l 고르고, g r i n 갈고, s i f t i n 질하고 k n 반죽하고, b a k 빵 굽고, s h e 울. 양털 깎는 거 등등등등등등등 많아요 특별히 한번 보시죠 32번 보세요 Writing two or more letters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글자를 쓰지 말것안쓰시래 글자 쓰면 안 돼요 왜두개 이상 쓰지 말라 그러는 거요 하나는 쓸수 있어요 왜쓸수 있느냐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래시라고 하는 우리 같은 거, 기억 같은 거발 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글 썼구나 그다음 번에 안 써야 돼 한 개는 허용돼요두 글자 쓰지 말걸. 그 다음에, 그다음더 웃고요. erasing two or more letters. 두 개의 글자나, 하, 그 이상의 글자를 지우지도 말걸.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치, 뭐, 발로 지운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면, 그, 다음 무슨 죄예요. 이런 식으로 안식을 짓겠으니, 응? extinguishing fire. 불 꺼면 안 돼요. 불 꺼면 안 돼요. 이거 불딱 금요일 해 지기 전에 켜 가지고 그다음 할 때까지 다 타서 없어지는 지가 이제 꺼면 안 돼요 불 꺼지도 말고 불 붙이지도 말고 <laughs> 그래서 이거 시동도 안 거니까 안식일에 자동차도 안 타는 거예요. 참참 참. 이게 몇 가지예요. 3 9나올 가지 이렇게 안식일을 자기들로서는 잘 지킨다고 했지만 안식일에 정신을 다 망가뜨려놨어요. 그냥 아주 속박된 예? 사람을 구속한 그런 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덩에 빠진 양도 끊져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밖 깔지 마라. 뭐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물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꽃, 꽃, 꽃밭에 물 주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물 주지 마라 하니까 침도 뱉으면 안 돼요. 침도 푹 붙으면 침이 가가지고 물 되니까. 안식일에 집 나르지 마라. 짐 나르지 마라. 자, 이거 짐이에요? 짐 아니에요? 짐이야? 짐 아니에요? 뭐, 이만한 짐만 짐입니까? 이것도 짐이에요. 가벼워서 그러지. 그러므로, 안식이라도 짐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수건도 요즘 같으면, 마스크도 옷에다가 바늘로 꿰매가 붙여가지고, 이래야 옷의 일부가 되면 괜찮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하,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디야. 막, 안식일을 지키되, 매우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막 지켰어요. 겸봉자를막 이렇게 주고, 방문해가지고, 뭐, 벌떡 이렇게 주고, 막, 막 그랬잖아요. 이것 예수님에게, 뜻은 뭐, 노동을 하지 말자는 뜻은 좋지만, 이자 자질구지 하는 게, 39가지인데, 어떤 바르시는 각 가지를 다시 39가지로 나눠가지고, 39, 곱하기 39, 약 1,600개의 법을 만들었다고 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yeah, The Treaty of the Great King, 우리말로 하면 대왕의 조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르디스 G. 클라인. 메르디스 G. 클라인이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1929년에 설립된 장로교회 유명한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예요 이분이, 클라인이. 이분이 쓴 대왕의 조약. 이거는 표지이고, 이건 속표지인데요. 위대한 왕의 조약. 이 책에 보면 아주 신기한 <laughs> 어,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내부를 제가 사진 찍었어요. 이거는 18페이지고, 17, 18, 그다음에 19, 20인데, 예, 뭐 제가 줄 거는 책을 그대로 산식이기 때문에 좀 어둡기도 하고, 이제 뿔는 줄이 많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안식일과 언약과의 관계를 쭉 써가지고,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로 이어 19페이지예요. 19는 보이죠? 쭉 내려왔는데, 뭐 제가 하도 감명 깊고, <laughs> 내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이어서. 거의 다 줄을 거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줄을 거면서 본걸걸사인 거예요. 자, 이긴 이야기를 이제 줄이면, 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구약학, 장로교의 구약학자의 말을 요약하면, 고대의 헷족 속에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종주는 이제 지방 왕이 왕이 있고, 그 왕들을 다 다스리는 맨 위에 왕이 뭐, 종주라고 그랬어요. 종주가 그 밑에 있는 왕들에게 언약을 베풀고 조약을 막할 때에 그 조약 문서의 앞쪽 면에 가운데쯤에 그 종주의 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랬는데, 10개명 십계명 가운데 10개명의 앞면에 종주로서의 하나님의 인이 찍힐 위치에 안식일 개명이 기록되었다. 이클라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과도 같다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싸인 표지 아까 했잖아 표징 이야기를 이분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인용해가면서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은 하나님의 인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 의 인입니다. 이건 뭐뭐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식인 일저이 계속 써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마, 만드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인 제7일에게는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 요하가 천지를 지었다 그분의 칭호가 뭐냐 창조자예요 다 만들었다 그분의 영토가 뭐냐 하늘과 땅이 다내 영토다 종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하치 10개의 돌비가 있으면 1 0개 돌비가 있으면 이쪽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뭐 우리는 보통 1 2 3 4 5 6 7 8 합니다만 이 그림에는 1 2 3 4 5예요. 4같으면 사코르스 요 그러니까 제 7일을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 할때요요 부분에 뭐가 있으면요 종주의 1이 들어갈 위치예요. 자, 좀더 자세히 봅시다. 뭐이것도1 9구이 식구의 명이 영어로 돼 가지고요. 1 2 3 4 5 6 7 8 9 10인데 요 부분에 어 인이 찍혔어요. 원래 종주의 인이 찍혔는데 10계명은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 4계명이 있어요. 그 종주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에요. 그분 하신 일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영토가 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해. 그러므로 헷족속이 헷족속은 구약 시대 히브리인과 동시대에 그, 왕체제를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햇족속에 의해서 어인이 찍혀야 할그 위치에 안식일 개명이 있으므로 이것은 비교, 정교하게 있어서 안식일은 바로 어인이다. 하나님의 인이다. 하는 것을 이장려의 신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여기가 어인이 찍혔어요. 예? 예 바로 이 부분이. 안식일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구속된 날이 아니고 참 경축할라 좀 우리 그뭐 십계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뭐뭐 뭐 배우 여러분 아는 배우죠? 이렇게 다 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정말 귀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감된 책에 의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far more sacredness is attached to the Sabbath than is given it by many profess Sabbath keepers.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성함이 안식일에 주어져 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아무리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리 거룩하다고 주장해도. 안식일이 진짜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날이다 그거요. 하나님이 쉴 만큼 거룩한 날이에요. 주께서는 주께서는 the Lord 문자로나 정신으로나 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의하여 크게 모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주님은 안식일 준수의 개혁을 요구한다. 이는 말씀을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 만큼 거룩한 날에 좋은 만큼 거룩하고 거룩한 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부담 되게 느끼지 마십시오. 헉 잘못 지키거든 다음 안식일 또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안식일 올 때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하던 일을 딱 접어두고 뭐 정말 신부가 오듯이 여왕께서 오시듯이 막 이렇게 뭐할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하면 좋을 거예요. 조원도 뭐뭐 생수도 좋고 포도즙도 좋아요. 내가 한아 오늘 안식이다. 뭐가 뭐요? 기억하여 지키라 구석과 뭐요? 창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께서 안식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애로 모두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성품이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뵙기에 넉넉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